안녕하십니까? 예,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일장 개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셨고요. 자,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제2장 입주자 관리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또 관리사무소, 관리비 이러한 행정적인 강론을 살펴보실 텐데요. 제 56페이지에 보시면 제2장 입주자 관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자 관리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부분인지를 우선 보시고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입주자 관리에서 첫 번째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입주자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규범이나 약속, 이걸 우리는 관리 관련된 규범이나 약속, 그래서 관리 규약,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 규약은 누가 만들고 또 관리 규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며 또 관리 규약과 관련해서 최근 개정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민들 간에, 이제 주민들은 다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게, 입주자들끼리 어떤 의사결정을 하라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죠. 그래서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입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나서 어떠한 사항들을 의결을 하고 또 회의는 또 어떻게 하고 또 교육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동별대표자와 임원은 어떻게 선출하는지 또 결격사유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보실 부분은 그렇죠. 분쟁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화로서 이렇게 일이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쟁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분쟁 조정 위원회 이 부분도 이제 살펴보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입주자 관리에서 이제 학습하실 내용을 이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관리 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와 관련된 규범이나 약속, 서로 지켜야 될 규범 약속이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이나 약속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만드는 거죠. 그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예, 만듭니다. 근데 그 아파트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예, 서울의 아파트 다르고, 부산의 아파트 다르고, 태전의 아파트가 달라요. 그러면 거주를 한 지역에서만 하나요? 아니죠. 이사를 지역을 떠나서 이사를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규범이 적용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관리 규약을 만들 때, 이 관리 규약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관리 규약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규칙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리 규약 준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규약과 관련된 문제는 관리 규약 준칙과 그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비교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물어봅니다. 자, 관리 규약 준칙. 그럼 이제 관리 규약 준칙을 그럼 우선 누가 만드나 이렇게 보니까 법에서 시도지사가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시도지사 16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또 16분이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 규약 준칙을 시도지사가 만들 때 반드시 이러한 사항은 포함해라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만들 때 이걸 벗어나서 만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표지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이것만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일정하게 나오면 이걸 참조해서 입주자, 사용자가 관리 규약을 만들게 돼요. 우린 이거를 입주자 등이다, 이런 용어를 배웠죠. 그죠? 그래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서
관리규약을 만들게 되고 이 관리규약을 지키면서 공동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커다란 이제 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또 관리규약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페이지에 보시면 관리규약 준칙 이걸 얘기하는 거죠. 누가 만들어요? 시도지사가 만든다. 여긴 이런 꼭 포함사항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근데 많아요. 56, 57 보니까 이게 27가지 이렇게 돼 있어. 와, 많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운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 또 문제를 통해서 향후에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 유도되는 방향이나 방식을 꼭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을 좀 체크를 할게요. 아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기우선 계획 뭐 이런 것들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메모 정도 밑줄 정도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56페이지에 보시면 3호가 있어요. 3호. 거기 보시면 동별대표자의 선거구 선출 절차, 해임, 사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아, 포함사항에 동별대표자의 임기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사항을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별대표자 임기편에서 동별대표자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걸 배워요. 하지만 이건 특별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건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별대표자의 선거구 선출 절차, 해임 사유 절차, 뭐 이런 뭐 구성, 운영, 뭐 이런 이제 많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준칙에 안 들어 있다. 네, 그래서 이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직접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쭉 밑으로 갑니다. 쭉 밑으로 가시면 예, 쭉쭉 내려가다 보시면 14호가 있어요. 14호. 예,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이렇게 돼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자, 이것도 지금 이 내용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뭔지도 모르고 얘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제가 아까 밑줄 정도는 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율 및 사용 절차가 되어 있고 장기선 충당금의 금액 및 사용은 장기선 계획에서 정합니다.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선 충당금을 공부를 다 하시고 아, 이게 관리규약에 들어있다. 관리규약 준칙에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21호에 어린이집 임대 계약과 관련된 사항, 또 22호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사항, 또 23호에 주민운동시설 위탁에 따른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또 24호에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사항, 또 25호에 혼합주택에 관한 사항, 그리고 28호에 주차장 임대 계약 등에 관한 사항. 자, 이러한 사항 등이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사항인데요. 특별히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밑줄 치시고 요번에 이제 개정이 된 사항이 28호 이야기예요. 도심에 있으면 공동주택 주차장에 외부 차량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차단한다고 이게 능사 아니에요. 왜냐면 비어 있는 공간을 외부 차량 주차시켜서 수입도 발생시키고 또 주민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다시 이제 뭐 그분들도 집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원활하게 하자라는 의미로 여기 이제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차장 임대 계약과 관련된 사항.
임대 계약, 승용차 한정해서 계약과 관련된 사항도 들어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시면 관리주체 동의사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여기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몇 페이지에서 공부를 하실 거냐면 여러분들 그 교재 이렇게 넘기시면 몇 페이지 있냐면 91페이지에 보시면 행여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 보시면 행여가 관련해서 법 이제 밑에 그 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요 이제 해당 부분에 설명을 할 거예요. 하단부에 박스 보시면 법제 35조 1항 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거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7가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넘기시면 11가지가 되는데 요 내용이 이 58페이지에 관리주체 동의 업무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법제 35조 제1항 3호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행위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이 58페이지의 관리주체 동의는 91페이지 행위여가 등 공부할 때 배울 거다. 이렇게 메모만 해두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넘어가죠. 자, 이걸 이제 참조해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자 사용자, 입자 등이 이제 이렇게 동의받아서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리 규약은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초기에 관리 규약이 있고 중간에 개정된 관리 규약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입주를 했어요. 제가 1000세대, 뭐 400세대, 700세대 입주를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1호 입주. 그러면 1호 입주 들어가서 그래도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서로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혼자 들어가서 내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미리 만들어진 게 있겠죠. 예. 네, 이거를 초기 관리 규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사업 주체가 제안을 하고 입주 예정자가 결정을 합니다. 입주 예정자 과반수. 그러니까 제안을 사업 주체가 만들어 놓은 거 있고 이제 중간에 이제 이거를 개정을 하죠. 이 개정은 제안을 이거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입주 대표에서도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최종적인 결정은 이건 입주 예정자, 이건 입주자 등 어쨌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사용자 그러니까 임차인 포함해서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으면 결정이 되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입주자 등의 과반 서면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58페이지, 59페이지가 최초의 관리규약 개정 절차 2번에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은 재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절차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될 점 뭐냐면 제안이라고 하는지 결정, 재정, 개정이라고 하는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요거에서 혼동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 하나 좀 더 추가를 하면 59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이제 사업주체가 초기에 이제 이 관리 규약을 제안을 할 때 입주 예정자하고 관리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재정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럼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서 사인을 함으로써 입주예정자 과반 서면 동의가 받으면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 관리규약 준칙에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 어린이집 임대계약과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입주 개시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미리 제안을 해서 정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 3개월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제 입주를 하면서 이렇게 제안한다.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가 초기에 와가지고 사인하고 관리계약 체결할 때 관리계약 준칙을 제안, 관리계약을 제안한다. 관리계약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는데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할 경우는 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개정 절차는 뭐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 규약 보셨고요. 개정이 됐다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요. 그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 관리규약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죠?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간접흡연 방지입니다. 층간소음도 방지예요. 이건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이건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간접흡연 방지.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패턴은 같습니다. 패턴은 뭐냐면, 예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전에는 층간소음이 있다. 그럼 이제 위층에서 아래층한테 가가지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가겠죠. 너무 애들이 뛴다. 그러면 뭐 죄송하다. 혹은 뭐 차음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데, 그 5층 또 입주자분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우리 애들 뭐 학교 갔다 와서 조용히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다른 집 아니냐. 이래서 이제 감정이 막 상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또 우리 여기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여러분들 학습하시겠지만 이 분쟁 1위가 층간소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법률은 이러한 예민한 문제를 관리 주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권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끼리 다투면 그냥 다투나 보다 이 정도예요. 또 관여했다가 그럼 당신이 뭔데? 그럼 또 할 말 없잖아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법을 개정을 해서 관리 주체가 좀 개입을 해라. 관리 주체가 조사도 하고 권고도 하고 소음을 차음하도록 뭐 이렇게 권고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이걸 관리처 와가지고 조용히 하시오, 뭐 이거 하시오 이러면 또 그게 또 이게 모양새가 좀 안 좋죠. 그래서 현행 법은 관리 주체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조사,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현행 법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층간소음 방지 나오고요. 뭐 1번은 층간소음이 뭐냐 뭐 이러면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2번 보시면 층간소음 피해에 따른 조사. 예. 그래서 거기에 양가로 1번 보시면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 이 경우 관리 주체는 조사할 수 있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조사 권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야,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밑에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조사 또 권고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니까 아이 너무 안 해. 뭐 시끄럽게 하는 것도 없는데 이러고 이제 계속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로 가죠. 물론 이제 소음도 소음환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관리주체가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권고도 하잖아요. 그럼 조사할 때 이게 소음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층간소음 범위를 벗어납니다. 아, 이건 뭐 기준치 내니까 밑에 층이 좀 뭐 이건 좀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62페이지에 그 층간소음의 범위 기준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기준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그 기준, 이렇게 이제 조사 권고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소음을 이렇게 쿵쿵쿵 뛰어다니는 직접 충격 소음하고 음향기기 이런 거에 의한 이제 간접 충격 소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소음들을 측정을 할때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의 등가 소음도나 최고 소음도로 측정을 하고요. 간접 충격 소음은 이게 음향기기라서 1분 동안 들어가지고는 이걸 정확히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운명교향곡 같은 거 전전전전전 하다가 갑자기 쾅 하잖아요. 그래서 5분 이상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5분간의 등가 소음도로 측정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을 보면 주간하고 야간이 있는데 주야를 구분하는 방식은 낮밤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생활하고 있을 때와 주무실 때 이렇게 기준해요. 그래서 생활하는 시점을 오전 6시부터 그러니까 저녁 10시까지 이때까지는 좀 생활하는 시점이고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는 좀푹 주무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주야 구분할 때 해가 있고 없고 이렇게 구분 안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기준은 자 여기도 이제 숫자가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숫자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걸 이제 찾아가려면 그래서 요 최고 소음도를 좀 기준을 합니다. 최고. 그래서 여기 조사 권고할 때 기준이 되는 최고 소음도를 57로 잡아요. 57. 요거 하나만 일단 잡아요. 그래서 요 숫자를 기억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직접 충격 소음은 합해서 100입니다. 그러면 빼면 43이죠. 43. 그죠? 43. 43. 그리고 간접 충격 소음은 이 주야 대비해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주간하고 야간, 이제 주간 소음도가 결정이 됐잖아요. 야간은 주간보다 더 조용해야 되죠. 그죠? 얼마만큼 더 중요해야 되느냐? 5데시벨만큼이 더 중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숫자에서 5만 그냥 빼면 돼요. 그럼 38. 이건 52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간접 충격 소음은 이 야간 소음도 있잖아요. 이 야간 소음도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90이니까 절반하면 45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주의하는 무조건 5 마이너스니까 40 이렇게 결정이 되죠. 이것도 처음에 할 때는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요 기준되는 기준 소음도 하나 잡아 놓으시고 요걸 기준으로 아 이쪽은 무조건 마이너스 5다. 합해서 100이다. 이거는 요거의 절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좀꼭좀 기억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렇죠.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간접 흡연 방지가 올해부터 적용이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발코니, 베란다, 그죠? 또뭐 우리 이제 대피 공간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흡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절기 같은 경우 문 열어놓으면 위로 타고 올라가다가 위 상층 세대로 이렇게 연기가 유입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발코니 화장실 뭐 이런 데서 흡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패턴은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뭐 권고를 이렇게 해서 또 조사를 하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은 같이 가요. 관리처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리고 이 층간 소음은 소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뭐 간접 흡연을 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걸 흡연했다는 사실도 사실은 어떻게 또 가가지고 담배 폈습니까? 뭐 니코틴 조사라고 이런 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올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층간 소음에 대해선 요 기준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63페이지 보시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입좌 등이 이렇게 제안한다든지 입좌 등 과반수로 이걸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할때 일일이 와가지고 투표하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전자투표죠. 요즘 뭐죠? 휴대폰이나 이런 데도 앱 다운받아서 예, 수락 혹은 뭐 이런 거 하듯이 뭐 찬성 반대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본인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이 의사결정을 하겠다.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요즘은 전자적 방법의 의사결정이 진행이 된다. 요거를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규약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관리 규약과 관리 규약의 준칙 비교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요 입주자 대표 회의. 자, 우선 입주자 대표 회의는 문항이 두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1차적으로 딱 핵심적인 사항의 틀을 잡아야 돼요. 뼈대를 잡으시고 살을 얹혀야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순서대로 쭉 가다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뼈대를 잡고 살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사결정 기구다라는 건 뭐 다 알 수 있고요. 당연히 필수적으로 상설로 있는 의사결정 기구예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동별 대표자라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잠깐 우리 이제 국회 행정부가 있고 의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회의 구성은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이 하죠. 국회의원. 그거를 이제 동별 대표자. 그래, 동별 대표자가 모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국회의원이 모이면 의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자, 이 동별대표자는 어떻게 뽑느냐, 그 얘기죠? 어떻게 뽑느냐. 동별대표자를 우선 뽑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봐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10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동별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예. 이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결격사유하고 자격증 이러면 이제 이게 양이 많아지니까 일단 뭐 요건 아니더라도 아 이런 결격사유가 없고 이런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 이렇게 정도를 기억을 하죠. 동별대표자라고 하는 것이 동별로 대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이제 동별대표자지만 동별 세대별로 비례된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지역구라는 게 국회도 보면 뭐 3개군이 함께 이렇게 뭉쳐진 경우도 있고 또 어디는 하나의 시가 뭐 몇 개, 갑, 을 뭐 이렇게 나뉜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인구수에 비례를 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대수에 비례를 해서 그 구성원, 그러니까 요거는 국회로 이야기하면 지역구 주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성원이 구성원 입주자 등이 동별대표자를 선출해요. 근데 출마를 할 때 한 명 출마한 경우도 있지만 두 명 이상 출마한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이제 어떤 절차에서 뽑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동별대표가 다 뽑혔다 그러면 임원을 뽑습니다. 임원. 예, 임원을 뽑아요. 예, 임원은 회장, 감사, 이사를 임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인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장은 당연히 한 명이겠죠. 감사는 두 명 이상입니다. 이사는 한 명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합해놓으면 네 명 이상, 네 명 이상의 임원을 뽑아요. 그래서 임원이 뽑혀야 입주자 대표회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별대표자가 4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3명이다. 그러면 임원 구성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입자대표 구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임원을 뽑을 때 이 임원을 뽑는 방식이 매우 복잡해요.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선출 방법을 좀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선출을 할 때 회장은 어떻게 뽑고 감사는 어떻게 뽑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이다. 또 이 공동주택이 500세대 미만이다. 요게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회장을 뽑는 방법. 회장을 뽑는 방법. 또 감사를 뽑는 방법. 또 예외의 규정도 있어요. 예외로 뽑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좀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 회장 감사를 뽑는 방법. 또 예외의 경우. 뭐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통해서 요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실 텐데 처음부터는 이걸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체 입주자 등이 뽑아요. 입주자 등이 뽑고 5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뽑습니다. 회의. 그러니까 동별대표자 구성원으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500세대 이상은 이렇게 뽑고 500세대 미만은 이렇게 뽑는데 다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까 또 정확히 어떻게 뽑는지. 또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회장의 경우 한 명 출마한 경우와 또 두 명 이상 출마한 경우 또 감사의 경우는 이게 또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잖아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족수와 미만, 그러니까 이 정족수 미만이 되는 경우하고 같거나 넘는 경우, 이상이 되는 경우, 또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뽑느냐,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전개가 되니까 이 임원 선출 과정을 이제 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뽑았다. 그러면 이제 의결을 하고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정확하게 뽑혔는지 확인을 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선거 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또 네 번째 의결은 어떻게 하는지, 또 다섯 번째 회의는 어떻게 하는지. 또 여섯 번째, 동별대표자 교육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할 게 많죠, 그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쉬셨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나가.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 선출 방법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맥락, 결격사유와 또 자격 요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선출 방법 정리하시고, 이 내용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거기에 살을 붙이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